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른바 생활 방역이 시작됐죠.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았던 각종 문화시설과 도서관들도 조심스럽지만 일제히 부분 개장에 들어갔습니다. 지역의 대학들도 실습 과목을 중심으로 첫 대면 강의에 들어갔는데 처음으로 교수님과 동기들을 만난 신입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류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도서관과 한밭 도서관 등 지역 내 도서관들이 두 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열람실의 의자를 2m 거리두기로 배치해 3분의 1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에 발열 체크, 거리두기 3원칙을 지켜야 하고 제한적 입장이지만 이용객들은 반가움이 앞섭니다. 도서관도 다 휴관이어가지고 책을 못 읽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제 조금 차차 정상화돼 가니 이제 좀 마음껏 책도 볼 수 있고 도서관도 이제 다닐 수 있어서 좋아요. 자료실도 2m 이상 떨어져 앉아야 하고 소강당은 한 줄 건너 한 줄 앉기와 두 좌석 띄어 앉기로 250석 가운데 100명만 입장해 북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밀폐된 실내가 걱정되면 독서 의자를 대여받아 야외에서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대전 시립미술관과 공주 부여박물관, 각종 공연장 등 문화예술 시설도 부분적이지만 일제히 개관에 들어갔습니다. 발열 체크를 거쳐야 하고 사전 예약제로 제한된 인원 속에 다른 관람객들과 거리두기를 하며 작품을 감상해야 하지만 문화적 갈증을 풀게 됐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도 다시 문을 열었는데 과학관별로 개방 시간을 차별화해서 사전 예약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만큼 방역 안전이 최우선됩니다. 들어오실 때 저희들이 발열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셨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착용을 하셔야만 입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캠퍼스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일부지만 실습 과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대신 대면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지역의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보다 2, 30분씩 일찍 도착하도록 해 발열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야외 수업과 강의실 내 대면 강의를 재개했습니다. 그동안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만 듣다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실습을 하게 됐는데 이제야 대학생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 처음으로 교수님과 동기생들을 만난 신입생들의 기쁨과 함께 아직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 섞여 있지만 생활 방역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정상화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